지금 소개할 풀빌라는 트리 풀 하우스입니다. 나무로 된 집이라는 거겠죠? 나무와 풀이 함께하는, 풀장이 함께하는 집이란 뜻으로요. 트리 풀 하우스. 방번호 308호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요. 안쪽에 방이 있고 또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2층 구조 같습니다. 리빙룸. 네, 여기는 1층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거실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 앞에 원형으로 된 소파가 있습니다. 소파 베드가 될 수도 있고요. 3명 정도 눕기 아주 좋습니다. 자, 계단에서 내려오면 이와 같이 의자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와 같이 멋지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뒤에 소켓 꽂을 수 있는데 충분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안전 금고가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장식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이와 같이 멋진 테이블이 있습니다. 두 사람 앉기 좋고요. 분위기 내기 좋습니다. 자, 뒤쪽에는 이렇게 멋진 미니바 파트가 있는데요. 위스키 외에 다양한 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낵 다 유료고요. 여기 커피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수 준비되어 있고요. 커피는 무료입니다. 자, 밑에 미니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수, 콜라 다 있고요. 자, 테이블 위에는 이와 같이 두명 과일이나 음료를 먹을 수 있는 도구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욕실이 아니고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변기가 있고요. 왼쪽에 같이 세면 도구가 있습니다. 세면대가 있습니다. 세면 도구가 있고요. 여기 타월이 있고요. 자, 이게 우측에 이와 같이 세면에 필요한 핸드소프죠. 그러니까 물비누하고 그리고 로션이 있습니다. 라이트인 풀입니다. 풀. 풀이 너무 멋있습니다. 자, 여기엔 그네 같은 게 있고요. 자, 모든 풀빌라가 다 예쁜데 저는 이 트리 풀빌라가 가장 우리 한국인들 취향에 맞을 것 같습니다. 모던하기도 하고 또 세련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트리 풀빌라 추천합니다. 층에서 1층에서 2층을 올라갈 때 이와 같이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계단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문이 있고요. 되어 있습니다.